당신의 여정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앞에 악마 하수인이 나타납니다. 꽤 무서워 보이네요. 자기소개를 하자. 당신은 악마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마을에서 온 아가씨라는 걸 설명합니다. 야. 야. 나미 프레젠트.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배드엔드 시어러라는 한국말로 배드엔딩 극장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최신작 선택지 게임입니다. 4명의 주인공이 준비되어 있고 41가지의 엔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게임이래요. 얼마나 많은 엔딩을 참고 견디면서 다른 엔딩들을 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이라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의사항이 써있네요. 피와 폭력 그리고 강한 욕설이 표현된다고 하는데 네, 비속어는 필터링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배드엔딩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무대에서는 운명을 가지고 치는 장난을 선보이지요. 당신은 많은 선택을 하며 어둡고 더어두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 전부 아주 사랑스러운 비극을 관람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먼저 이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드는 인형을 선택해주세요. 당신은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형을 선택해주세요. 인간 인형입니다. 악마 인형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선택지가 굉장히 흥미롭군. 일단은 인간으로부터 한번 해봅시다. 엔딩이 41가지다 보니까 아마 스토리 전체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가지 선택지를 맛봐야 하니까 일단은 먼저 인간부터 봅시다. 당신은 인간 인형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고 있는 적당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악마 인형과 어떻게 교류하시겠습니까? 적대적, 친절하게 대한다. 와... 선택지가 하나하나가 다 진짜 엄청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네. 뭐 악마니까 일반적으로는 공격을 해야겠죠? 당신은 냉혈한 마냥 악마 인형을 살해합니다. 자비 없군요. 첫 번째 배드엔딩을 찾으셨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필요 없으니 무대를 초기화하고 다시 시도해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인형을 선택해보세요. 당신은 인간 인형입니다. 하라면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악마 인형으로 플레이해보세요. 이번 씨... 악마 인형. 당신 악마 인형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고 있는 무서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간 인형과 어떻게 교류하시겠습니까? 공격한다, 사악함.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대해볼까 이번엔? 당신은 이번에 인간인형과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인간인형은 당신을 공격해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건 당신이 첫 번째 판에서 공격하기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이제 이곳의 규칙이 이해되기 시작했나요? 첫 번째 선택했던 게 나중에 다시 초기화하고 선택을 할 때 결과에 영향을 가는군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된다면 인형의 행동양식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행동양식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고른 선택지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형으로 플레이할 필요 없이 당신이 이 행동양식을 직접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의 극장은 하나의 퍼즐 게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인형의 행동양식을 키고 끄며 다른 결과들을 관람하세요. 당신은 인간 인형입니다. 당신은 인간 인형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고 있는 적당히 친절한 사람. 악마 인형과 어떻게 교류할래요? 친절하게. 당신과 악마 인형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친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튜토리얼 끝. 무대를 초기화한다. 악마 인형. 친절. 오. 오케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제 알겠어요. 이 게임은 진행사항을 자동으로 저장하오니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편안하게 배드엔딩을 모아주세요. 자, 그럼 더 지체하지 말고 쇼를 시작해봅시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가씨입니다. 하수인입니다. 대군주입니다. 특징이 잠겨있네요, 밑에 쪽에. 행동양식을 설정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세요.
첫 번째부터 보죠. 어차피 다 볼 건데.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본인을 꽤 믿음직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악한 괴물들과 싸우는 영웅적인 모험을 하는 걸 빼면 당신의 삶은 꽤 평범합니다. 당신은 마을의 아가씨가 납치되어 근방에 있는 악마 대군주의 성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트 되게 잘 찍었다, 그죠? 우리 스타일이네. 대체 왜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성 바로 옆에 마을을 지은 거람? 당신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사명인걸요. 당신은 아가씨를 구출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악마 군사들이 당신의 길을 막는군요. 이들을 처치한다면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겁쟁이처럼 도망가보자. 약간 이제 첫 번째 선택지여서 영웅을 선택했지만 약간 좀 특이한 걸로 계속 가볼게요. 당신은 명예를 뒤로한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생각으로 내뺍니다. 하지만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당신에 대한 평판이 바닥을 칠 테니까요. 당신은 이런 졸개들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가씨를 홀로 구출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당신은 성으로 간다면 어떻게든 일이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영웅인걸요. 이것이 당신의 일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긴 여정 끝에 당신은 성의 정문까지 도달합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생긴 악마 무리가 당신을 반깁니다. 대군주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이 악마들을 피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들여달라고 부탁해보자. 당신은 가장 가까운 악마에게 왜 여기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믿는 듯 당신은 당신을 대군주의 방으로 곧장 안내해줍니다. 참 쉽네요. 대군주는 홀로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가씨의 행방을 묻지만 대군주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진엔딩에 도달하는 건가? 근데 이 구도를 보아하니 생각나는 게임이 있군요. 길 더 드래곤.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미친 게임이었지. 과연 이것도 심각하게 미친 게임인지 볼까? 그녀는 처음부터 여기 오지 않았던 걸까요? 당신은 그녀에게 일어났을 일을 걱정합니다. 대군주는 당신을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녀가 아는 한 이 성에 들어온 인간은 당신 이전에는 한동안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오해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었군. 당신은 악마인 대군주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사과하고 마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씨는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영웅인데 당신은 충실함 외교적에서 외교적이 열렸군요. 악마들을 모두 살해. 이를 해결하는데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을 선호. 당신은 이게 충실함도 보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맥락을 싹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가씨부터 볼게요. 당신은 아가씨입니다. 약간 좀 만개씨 닮지 않았어요? 아니, 맨 처음에 게임 볼 때부터 느꼈는데 만개 닮았어. 이게 배경이 초록색이면 진짜 그냥 빼박 만개인데. 당신은 아가씨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대군주의 성 바로 옆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이유로 대군주가 언젠가 당신을 납치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대군주도 여잔데? 악마 대군주들은 아가씨들을 납치하는 걸 좋아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선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단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아가씨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신에게 기도합니다. 신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단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궁금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악마를 만난다는 건 사실 꽤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진작에 잡혀갔더라면 당신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당신은 쪽지를 남기고 악마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나 보려고요. 당신의 여정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앞에 악마 하수인이 나타납니다. 꽤 무서워 보이네요. 영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친다. 예의 바름. 자기소개를 한다. 예의 바름. 아래쪽이 예의 바름. 자기소개를 하자. 지금 첫 번째 영웅을 플레이하면서 아다리가 맞으려면 소리를 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당신은 악마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마을에서 온 아가씨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녀석이 당신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잔뜩 정말 아프군요. 당신은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도 멍청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대체 왜 참을성을 더 가지지 못했던 걸까요? 왜 굳이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걸까요? 당신은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건 악마가 당신을 보자마자 물어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당신의 잘못이니까요. 당신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의심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당신은 사라질 때까지 악마에게 뜯어먹힙니다. 잡아먹힌 아가씨 엔딩. 안돼!
무대를 초기화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아가씨로 빠르게 건너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네요. 영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쳐봅시다. 당신은 소리치지만 영웅은 오지 않습니다. 바로 불어뜯겨요. 나니? 영웅이 외교적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일단은 외교적인 설정으로는 아가씨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대군주 쪽으로 가보죠. 당신은 대군주입니다. 당신은 악마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성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삶이 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군인들을 죽이는 귀찮은 인간들만 빼면 말이죠. 인간 사회에는 당신을 퇴위시키기 위해 육성되는 영웅이라는 직업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대체 그놈들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당신과 당신의 군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길 바라는 마음에 인간들을 자극하는 걸 피해봐도 그들은 항상 기대를 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 대군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신은 그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단지 자신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대내고 그들이 원하는 사악한 대군주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은 그런 높은 기준을 세우는 자신이 꽤 멋지고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아도취에 빠진 당신을 하수인 중 한 명이 방 안으로 걸어들어 방해합니다. 하수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성의 한 곳에서 계속 경비를 서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수인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가 징징대는 모습이 조금 짜증납니다. 이 하수인을 어떻게 할까요? 일이나 하러 돌아가라고 한다. 폭군. 하루 휴가를 내준다. 휴가를 내줘볼까? 당신은 하수인의 새카만 영혼을 환기시키기 위해 답답한 성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수인은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신이 나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귀여워. 룰루랄라!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대군주로 사는 것은 역시 좋군요. 당신은 하수인에 의해 잠에서 깹니다. 영웅이 당신과 이야기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여기에 갇혀있다고 소문이 난 아가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당신은 그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온 기억도 안 나는걸요. 영웅이 돌아가고 당신은 왜 영웅이 당신의 이야기를 믿었나 의아해 합니다. 보통 영웅은 악마를 죽이기 마련인데 이놈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당신은 여전히 조금 졸리기에 곧바로 다시 낮잠을 청합니다. 낮잠 엔딩. 당신의 하수인 중 한 명이 당신의 목을 찢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런 결말을 받게 된 걸까요? 당신은 이 하수인에게 휴가를 준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 보답이 겨우 이것인 걸까요? 당신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암살당한 대군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제일 지금 핵심이 하수인이 돼버렸거든요? 이 스토리의 핵심이? 하수인 스토리 볼게요. 당신은 대군주의 수하에 있는 하수인입니다. 당신은 특별히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고 당신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일은 인간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에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합니다. 영웅들이 대군주를 상대하기 위해 구태여 여기까지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한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당신은 쉬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대군주에게 휴가를 신청해보는데 그녀는 놀랍게도 휴가를 승낙해주는군요. 아싸! 당신은 섬 바깥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예! 성 안과는 다른 분위기가 당신을 신나게 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풀밭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근방의 인간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자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꽤 놀란 듯 영웅에게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색합니다. 그녀를 먹는다. 그만 소리 질러! 어? 여기에서 선택지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른 스토리에 영향이 가겠죠? 당신이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아가씨는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당신과 그녀가 친구라도 된 것마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인간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 항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 세상에는 편리하게도 한 가지 언어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 악마들과 인간들이 독립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아가씨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요약하니 아가씨는 자신을 대군주에게 데려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걸요? 게다가 달리 할 것도 없고요. 외출에 만족한 당신은 대군주에게 아가씨를 바치러 그녀와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스토리가 완전 뒤틀리네요. 둘은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 당신은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의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깨우는군요. 무례하기도 해라.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을 꽤 세게 밟습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냐고 쏘아붙입니다. 친구들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대군주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인가 봅니다. 친구들은 당신도 이 계획에 가담할 건지 물어봅니다. 게으른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 죽음 엔딩이고. 좋아, 대군주를 죽이자. 불충함.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로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스토리 라인이 있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면은 부하가 이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변화점을 찾아볼게요. 당신의 친구들은 꽤 실망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기도 전에 한 명이 갑자기 당신을 들어올립니다. 아직도 대군주에게 충성스러운 놈들은 이제 우리 성에 있으면 안 돼. 너도 이해하지? 손톱이 당신의 목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밀리는 걸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한테 할 짓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대답 대신 당신의 목을 긋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수인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폭군을 가서 당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바뀌었어 스토리가. 아까 봤던 하수인이 손님을 데리고 왔네요. 손님은 금방 마을의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당신에게 납치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가씨는 자신이 납치당할 날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 빨리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직접 이곳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솔직함은 높게 사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을 납치할 계획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실망한 듯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아가씨다워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운명 같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가씨에게 그런 건 그만 걱정하고 집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씨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여기에 남아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자 당신의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인간이 당신을 멸시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지 고민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반사회죠. 한동안 있게 둔다. 그래, 뭐 있고 싶어 하는데 있게 두자. 당신은 아가씨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방금 여기에 도착했는걸요. 당신은 그녀에게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긴 대화를 합니다. 그녀는 악마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가씨가 이러한 곳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가 인간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당신을 향해 영웅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상 당신의 군대에게 인간과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아가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이 해를 입지 않았던 거군요. 당신의 명령 덕분이죠.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에 놀랍니다. 당신은 항상 인간들이 포악하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도 당신의 부하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이 아가씨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농담삼아 그녀에게 당신이 사실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 여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이런 곳이라면 잡혀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상대하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스토리가 바뀌죠. 당신은 문 밖에 있는 다른 인간들 눈치챕니다. 이번엔 영웅입니다. 그는 당신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아가씨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요? 전혀요. 저는 단지 대군주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걸요. 제가 남긴 쪽지는 아무도 보지 않은 건가요? 모든 것이 설명되자 영웅은 이 오해가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안도를 표합니다. 아가씨는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영웅은 자신과 함께 돌아갈 것을 아가씨에게 제안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당신의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놀랍니다. 당신은 이 영웅이 아가씨를 데려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집착광! 일단 평화롭게 가게 냅둬 봅시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아가씨와 영웅이 가고 이제 반란이 시작돼요. 당신은 호화로운 대군주용 침대에 누워 편안함을 만끽합니다. 당신의 방이 평소보다 비어 보입니다. 이게 외로움이라는 걸까요?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친구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당신은
눈을 한동안 감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문이 거칠게 닫힙니다. 당신이 깨달을 수 있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신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열려고 해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체 뭐람? 누군가가 당신이 이 방에서 나가지 않길 원했나 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혀 생각이 없군요. 성이 불타버리면 대체 무엇을 다스릴 생각이란 말인가요? 당신은 사수인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개자식들! 불에서 나온 짙고 검은 연기에 숨이 막힙니다. 당신은 비겁한 녀석들 한 무리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탄 대곤조 엔딩. 이게 지금 선택지가 계속 나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와, 이게 엔딩이 41개인 이유를 알겠다. 아마 다 못 찾을 거예요. 제가 아마 다 못 찾을 건데. 와,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오네. 야, 이러면 찾을 수 있지. 근데 이걸 누른다고 그 선택지로 가지진 않는군요. 와,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좀 많이 놀라운데요? 그럼 이제 아가씨의 입장에서 또 진행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에서 가장 크게 또 바뀐 이야기가 아가씨니까 원래 하수인한테 바로 잡아먹히는 엔딩이었는데 달라졌잖아요. 빠르게 스킵하고 자기소개를 한다. 악마는 당신이 하는 말을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짜증나네요. 하지만 어찌됐든 당신을 자신의 주인에게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긴 걸음 끝에 당신은 대곤주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녀는 아가씨를 납치할 계획이나 인간들을 화나게 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언젠가 악마로부터 납치된 당신을 영웅이 구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냥 덜 아가씨다운 것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대군주에게 더 아가씨다워지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대군주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운명에 대한 건 그만 걱정해. 대군주는 너무나도 쉬운 듯이 말하는군요. 당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성에 남겠다고 오지 뿐입니다. 대군주는 당신에게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조금씩 당신이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악마들이 극악무도한 괴물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군주는 처음부터 자신의 군사들에게 마을과 도시들을 피하라고 명령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으로 영웅을 보낼 핑계거리를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을이 여태까지 악마들에게 침공당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대군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이 영웅들에게 죽어가는 것에 지치니 감사할 거면 마을로 돌아가 영웅들을 그만 양성하라 전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악마들이 잔인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생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군주는 인간들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인간도 악마도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들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여태껏 한 말이 너와 다른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위선이었을지도 모르지. 내가 사악한 존재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만약 대군주가 당신을 잡아둔다고 해도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이 훨씬 재미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계속 악마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 대군주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 당신은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영웅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그를 보고 놀라지만 이내 그가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 온 영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웅이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처음부터 위험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영웅은 이 큰 오해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안도를 표합니다. 당신은 무리를 일으킨 것에 사과합니다. 정말 당신이 남겨놓은 쪽지는 아무도 안 본 걸까요? 참나. 영웅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신에게 자신과 함께 마을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대군주가 당신과 영웅의 귀가를 허가하고 당신은 방을 나서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듭니다. 당신은 곧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당신이 마을까지 한 반 정도 가고 있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걱정을 떨칠 수 없어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의 발이 멈춥니다. 성이 불길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대군주는 괜찮은 걸까요? 당신은 이대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안전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웅이 당신을 말릴 생각을 하기도 전에 뛰어갑니다. 당신은 대피하는 악마들을 훑어보지만 그 중에 대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녀를 찾기 위해 불타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당신은 재빠르게 대군주의 방에 도달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고 손잡이는 이미 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달궈져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엔 당신의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당신은 무기력하게 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잊은 탓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뿐인걸요. 당신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혼자라도 빠져나오기 위해 고개를 계단 쪽으로 돌리지만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불이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당신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웃길 수가. 한낱 아가씨가 대군주를 구한다니.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이런 결말은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벌입니다. 당신은 악마의 불길이 당신의 썩어빠진 영혼을 삼켜버리도록 내뿜니다. 이타적인 아가씨 엔딩 B. 자, 이 정도 지금 살짝 맛봤는데 와 엄청 재밌네요, 그죠? 스토리가 계속 다른 거를 볼 때마다 확확 바뀝니다. 엄청 극적으로 바뀌어요. 자, 다시 그러면은 영웅으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 영웅을 건드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가보죠. 빠르게 스킵하고 겁쟁이처럼 도망가고 들여달라고 부탁하고 당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이때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바뀌죠. 당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대군주 아가씨는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놀람과 혼란 속에 서로를 쳐다봅니다. 주저할 시간은 없습니다. 대군주를 처치한다! 되겠냐? 아가씨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본다. 아가씨는 자신이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합니다. 꽤나 위험한 행동이군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그걸로 된 것이겠죠. 당신은 모두가 아가씨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녀에게 마을로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군주는 당신과 아가씨의 귀가를 허가하고 당신과 아가씨는 유유히 성을 나갑니다. 당신은 아가씨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대군주의 방으로 나왔을 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수줍음을 타는 걸까요? 그녀가 갑자기 우두커니 섰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돌려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 대군주의 성이 불길에 휩싸였군요. 당신은 아가씨를 제 시간에 구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불타는 성 쪽으로 뛰어갑니다. 당황한 당신은 그녀를 막기 위해 따라갑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합니다. 이미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엔 위험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문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일 것입니다. 당신은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고 알립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가씨는 악마들의 손에 들어갔겠죠. 아이 되게 무기력하네 이거. 방관자 영웅 엔딩 B. 야,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여기에서 이제 영웅이 아가씨를 데려가려고 할 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해골 표시가 뜨면 거의 100% 죽는 거 같거든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아마 죽을 겁니다. 영웅한테 한번 볼게요. 아가씨는 당신에 의해 잡히기를 원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나요? 당신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에게 그녀를 집에 데려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돌아올 것이라고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당신은 강경합니다. 영웅이 당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악마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사악한 것이겠군. 네가 정말로 사악한 것이라면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당신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당신의 아가씨를 빼앗아갈 수 있기 전에 그를 파괴합니다. 아가씨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을보다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제 마을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군요. 당신이 아가씨에게 한 걸음 다가가자 아가씨가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영웅은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던 거고요. 당신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아가씨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대군주 엔딩 B. 그럼 여기에서 집착광인 상태에서 아가씨의 시점으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대군주가 영웅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는 듯합니다. 당신은 불안해합니다. 영웅이 당신을 위해 나섭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장면이 다 달라.
그림을 엄청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제작자가 같은 그림을 돌려막기 한 게 아니라 그림이 다 달라요. 만약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악마란 존재는 결국에는 사악한 것이겠군.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군. 대운주가 갑자기 영웅을 덮칩니다. 그녀는 영웅에게 손을 찔러넣습니다. 당신은 소리치려고 하지만 목이 메어 소리는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몸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대군주는 정말로 당신을 여태까지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당신이 신의 계획을 감히 시험한 것에 대한 벌인 걸까요? 대군주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방의 구석으로 몰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대군주에게 잡히는 것이 역시 당신의 운명이었군요. 그녀는 앞으로 당신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이 말의 의미가 두렵지만 더 이상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군주의 소유물입니다. 붙잡힌 아가씨 엔딩 A. 집착광을 빼고 예의 바름 상태에서 영웅의 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스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예의 바름을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 그냥 이제 완전 새롭게 가봅시다. 루트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용감하게 무찌른다. 충실함. 핫! 당신은 길목을 막는 사악한 생명체들을 잽싸게 처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긴 여정 끝에 당신은 성의 정문까지 도달합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생긴 악마 무리가 당신을 반깁니다. 대군주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이 악마들을 피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근데 여기서 들여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돼? 당신이 채 씻어내지 못한 악마의 피가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이런. 당신은 자기 방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상대합니다. 촤! 뭐 경험치를 얻었으니 당신이야 좋죠. 당신은 앞길을 막는 모든 악마들을 빼어내며 성 안을 헤집습니다. 아가씨를 아직 구할 수 있기를 빌며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견했던 대로 대군주에게 포획되어 있는 아가씨를 발견합니다. 아닌데 웃고 있는데?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놀람과 혼란 속에 서로를 쳐다봅니다. 주저할 시간은 없습니다. 대군주를 처치. 아가씨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본다. 와, 이게 아직도 만회할 기회가 있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자. 아가씨는 자신이 원해서 이곳에 왔고 처음부터 위험에 처하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당신의 옷에 피로 물든 이유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군주가 당신을 지나치고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그녀의 군대가 생명 없이 피로 젖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대군주를 찌른다. 이건 그냥 오해였을 뿐이에요. 어, 무서워. 당신은 설명만 한다면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대군주는 슬픔을 가눌 수 없는 듯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동안 아가씨는 침묵에 잠긴 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죽음의 이 결과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의 영웅 엔딩. 자, 이 상태에서 아가씨 시점으로 볼게요. 자, 피가 묻은 영웅 입장. 하지만 갑자기 영웅이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그의 옷이 검은 액체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의 무기에서도 그 액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악마의 피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웅이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와, 눈빛부터 바뀌었어. 그 찾게 했던 영웅의 눈빛이 아니야. 당신은 그에게 처음부터 위험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군주가 영웅을 지나쳐 복도로 나갑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대군주가 복수심과 분노에 차 영웅을 찢어발깁니다. 당신은 소리도 못 내는 채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근했던 대군주가 당신의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나는 인간 멸시될 것 같은데? 악마들은 결국 무자비한 괴물들에 불과하군요. 당신은 놀랍게도 대군주의 눈을 피해 피로 물들여진 성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신은 뒤도도 보지 않고 달립니다. 도망친 아가씨 엔딩 A.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대군주 시점을 볼게요. 당신은 성의 복도에서 전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가씨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마도 하수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안심시킵니다. 헉! 빵, 너무 착해.
당신은 이 소리가 영웅일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아가씨를 동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잘 처리해주겠죠. 그럴 리가. 영웅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웅 왜 이렇게 세?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면 안 되는걸요. 당신의 군대가 왜 이 자를 멈추지 않은 거죠? 영웅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있습니다. 그의 온몸에 악마의 피가 젖어있습니다. 아가씨가 영웅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동안 당신은 영웅을 지나쳐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수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성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저 영웅이 이런 짓을? 너무나도 많은 피가 바닥에 고여있는걸요. 왜? 아가씨를 찾으러 온 건가? 그녀가 구출돼야 했다고 생각했던 건가? 저 영웅이 구해야 할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누구도 위험에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걸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웅이 자신이 벌인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핑계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의 귀에는 영웅의 개소리 따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의 하인을 죽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영웅에게 몸을 날립니다. 당신이 이성을 되찾을 무렵 영웅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대군주 엔딩. 여기에서 영웅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대군주한테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진짜 이게 배드엔딩이지, 그지? 내가 봤던 게 진짜 방금 봤던 게 진짜 배드엔딩인 것 같고. 그럼 이 상태에서 하수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 그녀는 당신에게 인사하고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색합니다. 그녀를 먹는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당신은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가씨가 하는 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에 당신은 조금 신납니다. 사실 여태까지 인간과 악마끼리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아가씨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요약하니 아가씨는 자신을 대군주에게 데려다 주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봤던 건데 왜 스킵이 안 되죠? 어, 되네? 몇 시간 동안 자고 있던 와중에 당신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방에서 나오자 당신은 영웅 한 명이 당신의 친구들과 대부분의 동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나쁜 놈! 죽은 전후에 복수를 한다!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한다. 일단 스토리 라인 따라서 갈게요. 당신은 언제부터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의 몸이 싸늘하게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는 것에 안도합니다. 당신은 성을 나가면 그 안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악마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기억해내고 죄책감을 지웁니다. 어차피 악마들은 다 그런 존재니까요. 어쩌면 인간도 악마도 없는 곳으로가 새 삶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깊고 어두운 숲 어딘가에서 평화롭고 외로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탈영병 하수인 엔딩. 탈영병.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죽은 전후에 복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악마! 성 안에 들어와서는 미친 사람처럼 모두를 죽이고 다니다니. 우리가 저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은 기분이 안 좋았던 당신을 볼 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줬던 경비병에게 검을 후벼파느라 바쁜 영웅에게 달려듭니다. 당신은 그 경비병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영웅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응징을 받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를 베어물고 뼈로부터 살을 뜯어냅니다. 그의 살에서 철맛이 납니다. 영웅이 주춤합니다. 당신은 그의 검이 당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지만 당신은 고통이 아닌 복수심만을 느낍니다. 당신의 의식이 흐려지는 동안 전우들이 영웅의 배 위에 올라탑니다. 영웅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승리한 하수인 엔딩.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대군주를 안 볼 수가 없지요. 자, 여기에서 이 두 개는 바뀌지가 않나봐요. 하수인이 지금 막은 엔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군주 쪽에는 영향을 가지 않네요. 안 바뀌는 것도 있네요. 그럼 하수인이 막았어. 그럼 아가씨 입장에서 볼게요. 그냥 나가네. 하수인 엔딩이 적용이 안 됩니다. 마인드맵을 보자고. 탈영병 하수인. 하수인은 전우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승리한 하수인. 하수인은 영웅에게 복수를 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이제 하수인의 행동 양식 자체가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엔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수인이 허기짐과 불충함 뭐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방금 그 하수인 승리 엔딩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하수인만의 볼 수 있는 특별한 엔딩인 겁니다. 영웅도 아마 안 바뀔걸요? 볼게요. 당신은 용기를 모읍니다.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인걸요. 어차피 사악한 악마들, 그들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한결 안전해질 겁니다. 죽여나간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네. 포획되어 있던 아가씨를 발견.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 김에 대군주를 처치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물어보다가는 갈기갈기 찢겨질 테니까요가 아니라 뒤에 선택지가 더 있군요. 그럼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여기에서 등을 찔러보도록 하죠. 지금 가능할 때 대군주를 찌른다. 완전한 악역으로 아가씨 입장에서 영웅이 완전한 악역으로 선택지를 하면은 당신이 앞으로 돌진해 사악한 대군주의 가슴에 당신의 검을 관통시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조용해집니다. 대군주는 처치되었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아가씨에게 당신의 손을 건넵니다. 그녀는 살짝 주저하며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분명 당신의 힘에 감탄한 것이겠죠. 당신은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그녀는 여정 내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마 수줍음이 많은 것이겠죠. 이 자뻑 표정 바로 등에 칼 박겠죠? 마을 사람들은 대군주를 살해하고 인지를 구출한 당신의 공로에 아주 만족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축제를 엽니다. 당신은 마을의 영웅으로 몇 세기 동안 칭송받습니다. 승리한 영웅 엔딩. 딱히 아가씨가 뭘 하진 않네요. 그럼 아가씨 시점으로 가봅시다. 영웅이 갑자기 검을 뽑은 채로 대군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를 지킨다? 대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일이 진행되겠죠? 근데 이거 보고 다시 그녀를 지킨다 갈게요. 영웅의 검이 대군주를 관통하자 그녀가 끔찍한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움찔합니다. 대군주는 처치되었습니다. 영웅이 미소 짓고 당신에게 집으로 갈 시간이라며 손을 내밉니다. 어머, 광기에 사로잡힌 얼굴. 그의 장갑이 피에 젖어 축축합니다. 당신은 주저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영웅은 자신이 처치한 적의 시체들을 지나치며 성의 출구까지 당신을 안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에 시선을 집중시키려 노력합니다.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아도 그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었던 것이겠죠. 당신이 성을 나서자 영웅이 당신의 마을까지 당신을 데려다줍니다. 모두가 영웅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이 좋지 않지만 축제에는 참여합니다. 안주한 아가씨 엔딩. 자, 여기에서 그녀를 지킨다! 순교자? 당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잊은 채로 영웅의 검 앞에 몸을 던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우습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죽게 될 방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요. 역할이 뒤죽박죽이지만 당신은 왠지 이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이 구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눈앞이 어두워지면서까지 새로운 친구가 무사하기를 빕니다. 아, 이렇게 바로 그냥 죽어버리고 시점이 아가씨 시점이기 때문에 그 뒤를 볼 수 없어요. 희생적인 아가씨 엔딩. 무대를 초기화하고 여기에서 예의바른과 순교자를 동시에 오! 이게 다 같이 체크할 수가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대군주를 또 봐야죠. 하루 휴가 내주고 한동안 있게 해주고 아가씨가 당신의 뒤에서 무언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개를 돌리자 당신과 영웅의 검 사이에 몸을 던진 아가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웅의 검은 아가씨의 가슴을 관통하고 아가씨는 생명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 아래에 고인 피웅덩이가 넓어질수록 당신의 분노 또한 자랍니다. 자신을 영웅이라고 자칭하는 이 녀석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영웅을 괴멸시킵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증오는 아직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남은 인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온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복수하는 대군주 엔딩 A. 인간 멸종 엔딩이네. 이게 선택지를 보면요, 특성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아, 볼 게 진짜 많네. 이제 18개 봤어. 반도 안 봤어. 자, 우리가 그동안 좀 신경을 안 썼던 하수인 쪽 시점으로 좀 눈길을 돌릴 건데, 일단은 휴가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크 해제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이나 하세요. 당신은 하수인에게 명령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것과 책임감에 대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좋던 싫던 하수인이라면 명령이나 잘 들으라죠.
하수인은 당신에게 정말 실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저 하수인도 이해하겠죠. 성에서 너무 멀리 나가면 죽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하수인을 돌려보내고 당신의 편안한 대군주용 고급 침대에 눕습니다. 잔소리를 한바탕 늘어놓으니 낮잠이 자고 싶은걸요. 당신은 꽤 빨리 잠듭니다. 이것 또한 위대한 대군주의 당신의 능력 중 하나죠. 당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아까 봤던 하수인이 손님을 데리고 왔네요. 당신은 하수인에게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시켰는걸요. 보안이 무단으로 성 바깥에 외출을 한 모양이군요. 무단으로 갔어? 당신은 야단을 치지만 손님에게 조금 흥미가 생겨 하수인을 적당히 봐줍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하수인은 아니니까요. 손님은 금방 마을의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당신에게 납치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스킵을 하고 여기까지가 바뀌는 거네요.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새로 사귄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곳에 인간 여자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표정을 굳히고 그녀에게 빨리 사라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해치기 싫지만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문제를 불러올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조금 더 오래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스킵. 크게 바뀌는 게 없는데? 이제 슬슬 중복되는 곳이 많이 보이는군요. 자, 폭군과 반사회적이 체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수인 시점을 볼게요. 당신은 대군주의 수하에 있는 하수인입니다. 일 지루해요. 멍하니 있어요. 당신은 대군주에게 휴가를 신청해보는데 그녀는 당신에게 책임감과 명령에 의구심을 가지지 말 것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잔소리를 모두 듣고 난 뒤 당신의 초소로 돌아갑니다. 대군주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초에 누가 그런 권력을 그녀에게 쥐어준 거람. 당신은 대군주에 대해 친구들에게 불평합니다. 당신의 친구들 역시 대군주의 잘난 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왕좌에서 쫓겨나도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을 풀려고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암살 모의를 세우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다시 옳은 방향으로 대화를 돌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 당신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 꽤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도 그렇게 불평할 만한 게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할 일이 없는 것뿐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인걸요. 표정 봐. 당신의 친구들은 끄덕이지만 설득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당신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득이 되는 것보다 힘이 더 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반항아가 되어 성 바깥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반항적인 모습을 칭찬합니다. 성 안과는 다른 분위기가 당신을 신나게 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풀밭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근방의 인간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자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그만 소리 지르세요. 대군주는 당신에게 아가씨를 어디에서 찾았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명령을 어기고 초소로 벗어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사과하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아가씨가 만족스러워 대군주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길 빕니다. 대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부터라도 말을 잘 들으면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놀랄 만큼 순둥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쫓아낼 생각을 여태까지 못한 게 놀랍다고 말합니다. 대군주가 당신을 노려봅니다. 당신 당연히 농담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군주는 웃으며 당신을 돌려보냅니다. 당신은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봤던 거니까 이제 대군주를 죽이자 루트로 가볼게요. 당신은 그냥 장난이었고 당연히 계획에 가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유머 감각이 항상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정말로 죽이고 싶던 그러지 않던 잘못된 쪽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얘가 너무 착한데? 똑똑해. 그리고 만약 이 암살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처음부터 당신이랑은 관련 없던 일인 것처럼 꾸미면 되겠죠. 하지만 당신은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도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걱정합니다. 당신은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위해 친구들을 따라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당신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들은 그냥 대군주를 방에 가두고 불을 지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 계획인걸요. 와, 너무 철저해.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갈피를 못 잡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의 지도 말이죠. 만약 대군주를 정면으로 상대했다가는 많은 피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 죽으면 반란도 신나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신의 친구들도 이것에 동의하고 당신이 암살을 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대군주를 죽이는 것은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또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당신은 대군주의 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평소대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쉬울 따름이네요. 당신은 당신의 주인에게 천천히 다가섭니다. 평화로운 얼굴이군요. 도망간다. 겁쟁이 루트가 새로 열리고 죽을 시간이다를 먼저 볼게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봤던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타고 새로운 루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녀의 목에 손톱을 쑤셔넣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지만 당신을 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에 피해 숨을 못 쉬며 죽기 전까지 당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끔찍한 기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죽는 것은 당신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되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수는 없죠. 당신이 방을 나오자 친구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한 표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을 이렇게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눈치챕니다. 당신이 이성의 새로운 군주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 아래에 조아리는군요. 당신은 그들도 당신이 한 것처럼 언젠가 당신을 배반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군주 하수인 엔딩 B. 여기에서 도망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계획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을 나가려고 뒤를 돌지만 친구들이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급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던 듯합니다. 당신은 정말 징그러운 생각이니 빨리 내보내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대군주가 그녀의 침대에서 뒤척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린 틈을 타 다른 악마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은 대군주가 일어나 당신을 목격하기 전에 대군주의 옷장 안으로 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변명을 해도 죽을 게 뻔하니까요. 당신은 떱니다. 그 망할 놈들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괴롭힐 줄이야. 당신은 울고 싶습니다. 당신의 발밑에 불이 번쩍입니다. 방에 불이 퍼졌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군주가 문을 여는 것을 실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갇혔습니다. 움직이기 너무 두려운 당신은 운명의 목을 맡기기로 합니다. 당신과 대군주는 함께 불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둘이서? 자, 지금부터는 엔딩을 좀 색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루트를 탈 건데 일단은 지금 막 하고 있는 하수인 엔딩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인 쪽을 볼 건데 아가씨를 잡아먹음 쪽에서 엔딩이 끝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폭군인 상태에서 아가씨를 잡아먹으면 배드 엔딩이 나오나 봐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녀를 먹어! 아가씨는 그렇게 맛있지 않지만 당신은 악마 이름에 걸맞게 인간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가씨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꽤 뿌듯해합니다. 다른 인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면 당신을 요괴로 치켜세웠을 겁니다. 정말 목격자만 있었더라면. 당신은 당신의 악행을 구경할 관객들을 찾기 위해 금방의 마을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며 돌을 던지는 등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꽤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려하게 뽐낸다. 배드엔딩이죠?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인간을 공격합니다. 늙고 약한 그의 뼈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부러집니다. 이런 루트 타니까 진짜 무섭다. 하수인 되게 무섭네. 당신의 관중들의 비명소리가 커집니다. 더 물어보시지!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거 꽤 재밌는데 진작에 이렇게 복수를 할걸 그랬어. 당신은 피에 목마른 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을 죽여가느라 당신을 향해 검을 들고 뛰어오는 영웅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을 빠른 일격으로 처치합니다. 당신은 결국 한낱 악마 졸개일 뿐인걸요. 당신은 죽으면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어 뭐야 웃고 있어. 그렇게 커튼이 닫힙니다. 화려한 하수인 엔딩.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바꾸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싫어한다면 당신의 끔찍한 행동을 칭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당신에게 덤빈다면 아마 좋게 끝나진 않겠죠. 당신은 결국 한낱 졸개일 뿐인걸요. 오늘의 외출은 꽤 신선했습니다. 당신은 낮잠을 잘 생각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별 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이제는 슬슬 엔딩을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불충함으로 해서 아가씨를 일단 데려온 상태에서 음모를 작당하고 불충함을 선택한 다음에 외교적 집착광.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 착한 엔딩이야. 다 착하고 지금 용사랑 마왕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유 있는 척 하면서도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걱정합니다. 방에 가두고 불을 지피겠다고. 멍청한 것들. 내가 가서 조지겠다. 대군주를 죽이는 것은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용사는 완전 친절한데 이제 아가씨를 마을로 데려다 줄게! 라는 그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마왕이 가로막는 스토리에서 얘가 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집착광 상태여가지고 얘 못 데려가 하고 이제 얘 죽일 순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쫄개가 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갑자기 대군주가 영웅을 찢어버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까 데려왔던 아가씨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정신이 팔려있으니 그 와중에 암살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이야말로 등 뒤에 손톱을 찔러넣어 암살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핫! 대군주가 움찔하는 틈을 타 당신은 그녀를 바닥으로 눕힙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녀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일이 끝났습니다. 구석에서 아가씨가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구해줘서 고마워. 노린 건 아니었지만 당신이 뭔가 영웅적인 일을 한 모양입니다. 당신은 이곳이 위험하니 돌아가라고 아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당신의 조언에 따라 성을, 당신의 성을 나갑니다. 당신이 새로운 대군주입니다. 영웅적인 하수인 엔딩. 제가 저번에 대군주를 반사회적 루트로 가보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반사회적일 때 아가씨로 다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버팅기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가느냐 그 선택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아가씨 먼저 볼게요. 반사회적인 상태입니다, 마왕이. 그냥 집에 가서 운명에 대한 건 그만 걱정해. 대군주는 당신에게 집에나 가버리라고 합니다. 어쩜 이리 무례할 수가. 방금 여기 왔는데 말이죠. 나가길 거절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루트를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말에 따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길을 걷는 도중 당신은 영웅과 마주칩니다. 그는 당신에게 코앞에 대군주의 성을 두고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일어났던 일을 전부 설명합니다. 영웅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악마들에 의해 세뇌당했냐고 물어봅니다. 어쩜 이리 무례할 수가. 당신은 이 자칭 영웅이라는 사람의 태도에 화가 아주 많이 나 획하고 돌아섭니다. 당신은 마을로 홀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군요. 그들은 당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이야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대군주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뀝니다. 사실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의심부터 하죠. 이 얼마나 무지한 놈들입니까? 당신이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사람들의 자신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늙은 남자가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무례하게도 당신이 악마에게 홀렸다고 하는군요. 마녀사냐? 군중이 난잡해집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만을 말했을 뿐인데 설마 당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진실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거짓을 꾸며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영웅의 도움 없이 마을로 돌아왔느냐 묻습니다. 대군주의 성으로부터 상처 없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악마들과 함께 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모두에게 그들이 끔찍한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심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줄곧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당신은 여태까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아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사형을 외치는 목소리에 묻힌 채 군중에 의해 억류당합니다. 당신의 화형식이 예고되었습니다. 당신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진실을 숨기는 편이 더 나았으려나요?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줄곧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당신에게 벌이 내려지는 걸까요? 당신을 지키려는 이웃과 가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당신처럼 군중에 몰아치는 기세에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불타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당신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처형된 아가씨 엔딩. 와, 이것도 진짜 완전 비극적인 엔딩이다. 자, 이제
이거를 본 상태에서 순종적이 열렸죠. 지금 영웅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영웅 선택지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영웅 편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는.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상태에서 반사회적이고 하수인이 불충함일 때 영웅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뺐다가 다시 가는데, 네, 여기에서 만개씨를 만나, 아니 아가씨를 만나죠. 대군주의 성으로 가는 중에 당신은 마을 방향으로 걸어가는 아가씨를 목격합니다. 설마 대군주의 성에서로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저 아가씨가 어쩌면 당신이 구애하는 아가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의구심을 가지고 아가씨에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아가씨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코앞에 위험한 대군주의 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가씨는 자신이 대군주와 이야기했고 악마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칠 무시무시한 계획 따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을 믿는다! 믿을 수 없다!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오네. 아마 뒷이야기를 보려면 신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죽는 엔딩부터 볼게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살아온 여태껏 악마들은 사악하다고 배워왔는걸요. 당신은 아가씨에게 확실하냐고 묻지만 아가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냐고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기도 전에 아가씨는 뛰어가버립니다. 당신은 아까 본 아가씨가 마을에서 말했던 납치된 아가씨일 것이라 확신하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일이 스스로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오늘의 일을 꽤 잘 처리한 것 같다고 자찬합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신이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감싸고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건 혹시 아까 봤던 아가씨일까요? 아가씨는 나무로 만들어진 처형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불길이 아가씨를 집어삼킵니다. 아마 저런 최후를 맞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겠죠? 당신은 아가씨가 직접 만나봤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악함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법이죠.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당신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머리를 맴돕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구경꾼 영웅 엔딩 A. 이게 해골 표시가 뜬다고 무조건 영? 그 선택한 캐릭터가 죽는 거는 아니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녀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당신은 아가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모두가 악마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이야기에 아가씨에게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당신과 아가씨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다들 아주 걱정하고 있었군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용맹함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마을 사람들의 말을 정정해줍니다. 애초에 구조될 필요도 없었다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성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아가씨와 마주쳤을 뿐 스스로 할 말은 없다고 정정하게 알립니다. 아가씨는 대군주가 아가씨들을 납치하는 등의 것에 흥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신에 찬 얼굴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이 아가씨의 말을 믿지 않는 데에 조금의 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가씨의 말을 믿지만 혹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악마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지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귓속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믿음직하고 대단한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한 노파의 목소리에 당신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자신들이 아가씨를 감시하는 동안 당신이 대군주와 지금 당장 이야기하러 떠날 것을 권고합니다. 당신은 이 말이 괜찮다 생각하지만 분위기가 살짝 무거움을 느낍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걸까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아가씨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홀로 뛰쳐나갑니다. 아, 한 배에 탄 건 줄 알았는데. 아가씨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마녀였다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얼른 그녀와 그녀의 악마 친구들을 사냥하라고 소리칩니다만 전혀 영웅적인 일 같지 않은걸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지만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아가씨를 따라잡고 악마들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신은 용맹하게 아가씨를 따라 대군주의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What? 경비가 없는 문을 지나 당신은 한 악마 무리와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가씨군요. 악마를 신뢰하다니 그녀는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안에 흐르는 영웅의 피가 들끓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죽음을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문을 통과하며 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악마를 처치합니다. 내 병사들한테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대군주가 분노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악마들을 모두 멸하겠다 다짐합니다.
당신은 대군주와 연거푸 맞서 싸우지만 그녀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대군주 모두 체력이 고갈되어 갈 무렵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갑작스러운 끝을 맞이합니다. 불운한 영웅 엔딩. 뒤에서 하수인이 찔렀나 보다. 이게 뭔가 약간 이상한데? 얘가 불충함이 있어서 그렇구나. 얘가 불충함이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나? 영웅은 대군주와 싸운 뒤 갑작스럽게 하수인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더 있네요. 아, 여기서 또 꼬이네. 야, 그러면은 반사회적 신뢰, 아가씨의 이야기를 믿은 상태에서 아가씨 시점을 봐야 돼요. 이거 갔다가 그녀의 말에 따르고, 자, 영웅을 만나고 상황을 설명한 뒤 영웅이 믿어줍니다. 그는 자라오며 배워왔던 것처럼 악마들이 사악하지 않다는 사실에 아주 놀랍니다. 당신과 영웅은 이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마을로 돌아갑니다. 다들 당신을 정말 걱정하고 있었기에 영웅이 당신과 함께 온 것에 아주 안도합니다. 당신은 재빨리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구출당한 것이 아닐 뿐더러 처음부터 구출당할 필요도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듯 영웅을 쳐다보지만 그는 성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자신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만나게 된 경로와 그녀와 아가씨를 납치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데에 별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확인을 받으려는 듯 다시 영웅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보다 영웅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울컥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영웅은 당신의 말을 믿는다고 선언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기 스스로 악마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합니다. 속독되는 군중 속에 속임수는 악마에게 홀렸다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당신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영웅이라는 사람도 당신의 말을 믿기는 하는 걸까요?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늙은 남자 한 명이 영웅에게 지금 당장 대군주와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당신은 영웅이 돌아오기 전까지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어 지하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이도 군중은 이 남자와 동의합니다. 악마들과 음모를 꾸민 당신이 있다면 자신의 마을이 그 괴물들에게 습격당할 것이기에 방어태세를 낮출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영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밧줄에 묶여 감옥에 던져질 게 뻔합니다. 당신은 만약 누군가에게 잡히게 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대군주에게 잡히길 원합니다. 영웅을 붙잡고 뛴다, 혼자 간다. 아, 여기에서 혼자 가는 아까 루트를 탄 거였군요. 이제 여기에서 혼자 간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웅을 뒤로 한 채 당신은 대군주의 성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반란이 일어난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거구나. 하지만 성에 가까이 가니 아름답게 파란 하늘에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이 불길에 휘말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은 대피하는 악마들을 훑어보지만 그 중에 대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녀를 찾기 위해 불타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죽었군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타 죽는 건데? 아까는 악마들한테 죽는 걸로 보였잖아, 영웅이. 이거는 아가씨 루트도 봐야겠다. 아가씨가 홀로 대군주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감 에서 얘가 불충함이 있어야지 다른 루트를 보네. 나 불충함을 선택을 안 했었네요. 불충함을 선택하고 아가씨 루트로 갑시다. 반란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이제 다른 애들이 불만 태운 상태였네요. 여기에서 이제 마왕성으로 지금 온 겁니다. 아가씨가 수상하게 뭉친 악마 무리가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군주를 암살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암살 전으로 지금 시간이 약간 더 앞당겨졌네요. 그들은 곧바로 당신이 엿듣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하수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될 팔자였어. 하수인이 갑자기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악마들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 즉사합니다. 도살당한 아가씨 앤디. 와,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수인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아가씨가 발견을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아까 본 아가씨가 여태까지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만약 대군주가 이것에 대해 알아낸다면 큰일 나겠죠.
아가씨를 살인연습 대상으로 쓴다. 지하 감옥에 투옥시킨다가 있네? 하지만 일단 정해진 루트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가씨를 죽이고 영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팔자였어. 이미 당신은 무언가를 죽이는데 소질이 있었나 보군요.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생색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끈적한 인간 피를 씻어내기 위해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실 되게 잘 돼 있네, 마왕성. 당신이 일을 끝마칠 무렵 바깥에서 싸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영웅이 쳐들어왔구나. 영웅이 찾아왔군요. 아가씨의 죽은 모습을 보고 단단히 화가 뻗쳤나 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웅이 대군주를 쓰러뜨린다면 당신의 삶이 훨씬 편해지겠죠. 당신은 상황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개를 내밉니다. 당신은 대군주와 영웅이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미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만들어 당신의 일이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빈틈을 보이고 영웅의 뒷목을 가격에 그를 기절시킵니다. 아니 간사해. 포즈가 뭐하는 짓이야. 1대1 싸움에 감히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암살을 이어나가야 하니까요. 당신은 그녀를 덮치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녀의 몸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영웅을 마무리 짓습니다. 깨어난 뒤에 당신을 찾으러 오면 안 될 테니까요. 당신은 조금 비겁하게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숨은 곳에서 기어나옵니다. 당신이 이성의 새로운 군주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 아래에 조아리는군요. 당신은 그들도 당신이 한 것처럼 언젠가 당신을 배반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봤던 엔딩이네. 근데 루트는 다르지만 엔딩이 같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단호함 루트가 새로 있네요. 여기에서 루트가 무려 3개나 이렇게. 일단은 포획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볼게요. 지하 감옥의 투옥.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아가씨를 억류하고 섬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두개골 몇 개를 제외하고는 텅 빈 곳입니다. 두개골조차도 단지 이곳을 더 음산하게 만들려고 장식해놓은 것들입니다. 아가씨는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감옥에 둔 채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러 갑니다. 하지만 영웅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러면 또 영웅의 루트가 달라지잖아. 그는 아가씨의 행방을 묻습니다. 어쩌면 방금 당신이 가둔 아가씨를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본 문지기가 영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설명해줍니다. 당신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영웅에게 우리를 죽일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영웅은 정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와, 몇 개의 진부한 영웅 대사들을 외치고는 문지기의 몸통에 검을 찔러넣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친구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기 때문에 검에 베인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생각 싸운다 뒷목치기 죽어라 이놈.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영웅을 한번 볼까? 자, 이제 아가씨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성의 정문까지 도착했습니다. 영웅이 당신은 성의 정문에 도달하고 악마들에게 아가씨를 보았느냐 묻습니다. 보았다고 하네요. 그들은 아가씨가 지금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이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감금하는 걸로 은혜를 갚다니. 악마들은 역시 사악한 존재들이었군요. 당신은 그들에게 아가씨한테로 안내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무례한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겠죠.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마들에게 검을 찔러넣고 홀로 성 안으로 뛰어듭니다. 지금 아가씨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니까요. 야! 대군주가 분노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악마들을 모두 멸하겠다 다짐. 싸대기 고액.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돌아오면서 영웅을 붙잡고 뛰겠습니다. 아까는 혼자 마음성으로 멋대로 쳐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영웅을 데리고.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웅과 동행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불신에 가득 찬 마을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당신은 영웅의 팔목을 잡고 누군가가 제지할 수 있기도 전에 도망쳐 나옵니다. 성의 입구 근처에서 당신은 수상한 악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메! 그들은 대군주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빨리 그녀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영웅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악마들의 본색이라면 하나라도 더 줄어드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떤 영웅이 생명을 구할 기회를 지나치나요?
악마들이 당신을 눈치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뒤를 못 믿어온 영웅이 따라옵니다. 와 이제 영웅까지 아니 마왕까지 도달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네? 와 이거 정말 흥미롭다. 당신은 대원조의 방에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하죠. 시간이 없는걸요. 어 그러게요. 세 개 섞였네요? 이거 뭐야? 대군주는 당신의 정신없는 설명을 알아듣긴 한 것 같지만 보안이 이 상황의 중함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전에 본 적이 있는 하수인이 방에 들어오더니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저 하수인조차도 이 사악한 계획에 일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정말 착해 보였는데. 다른 악마들이 그 뒤를 이어 들어오더니 이 모든 계획은 전부 첫 번째로 들어온 하수인의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이 없습니다. 대원주가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자 당신은 안도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힘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모습이 아주 대군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악마 무리들이 서로에게 하악질을 하더니 작은 녀석을 혼자 내버려 두고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당신은 그 하수인이 곤궁에 빠져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악마들이 당신들을 모두 가둔 걸까요? 당신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머!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기라도 한듯 당신이 있는 방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당신이 아까 그 악마들을 무시하게만 했더라면 당신과 영웅은 이 일에 휘말리지 않았겠죠. 당신이 그 악마들의 이야기를 안 들은 척만 했더라면 대군주의 말대로 그냥 나가기만 했더라면 홀로 살해당하는 것은 대군주만이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당신에게 있을 수 없는 선택사항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런 길은 분명히 존재할 터입니다. 대원주가 하수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수인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아 단지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대원주의 발톱이 하수인의 가슴을 뚫습니다. 하수인으로부터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톱을 하수인 속에서 헤집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내려질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과 대군주, 영웅, 그리고 하수인의 시체는 모두 불길에 잡아먹힙니다. 아 뭐야 이러고 끝이라고? 헌신적인 아가씨 엔딩. 아 진 엔딩에 살짝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여기서 살짝 빗나가는구나. 마왕 시점이 있네요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마왕으로 갑시다. 집으로 가세요. 아가씨는 당신의 말대로 성을 떠납니다. 잠을 자고 당신의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 이번에도 색이 섞였어요. 이게 약간 진엔딩 가까이 가면은 서로의 색이 섞이는 것 같아요. 마왕 시점에서 섞이는 색은 또 되게 특이하네. 갑자기 아가씨가 영웅과 함께 당신의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황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당신은 잠에 덜 깬 상황입니다. 그들은 악마 무리들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직 이 상황의 중함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수인 중 한 명이 다음으로 들이닥쳐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악마 무리가 들이닥치더니 모든 게 이 하수인의 음모라고 울부짖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것에 짜증이 단단히 난 당신은 모두에게 입을 닫을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수인들의 야망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당신의 왕좌를 채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만큼 오만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음모를 주도한 녀석이 누구든 간에 너희들이 주제를 알게끔 모두 벌을 내려야겠군. 너희들 모두 내 발 아래에 집합일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하고 나니 기분이 정말 대군주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말을 뒷받침할 만한 힘이 당신에게 있을까 걱정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한 일이라고는 잠밖에 없는걸요. 악마 무리들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쑥덕이더니 갑자기 당신 방문을 닫습니다. 당신과 아가씨, 영웅, 그리고 하수인 한 명이 당신의 방 안에 갇혔습니다. 순식간에 방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수인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도 하수인을 뒤따라 문을 두드리며 비겁한 악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죽게 되는군요. 당신이 믿어도 됐다고 착각했던 자들에게 둘러싸여 산채로 타죽는다니. 멍청한 악마 무리들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했었어야 했는데 당신은 아가씨가 울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 아가씨는 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일에 휘말려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어쩌면 당신에게 말을 건 순간부터 그녀는 저주받은 운명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도 저주받은 운명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잘못을 뒤집어 쓴 하수인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에 따라 당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먹입니다. 하수인은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울며 설명합니다. 당신은 연민을 느낄 뻔합니다. 복수한다 하면 이제 죽는 거죠? 먼저 죽는 거 보겠습니다. 영웅이 뒷걸음질 칩니다. 개입하지 않다니 현명하군요. 당신은 하수인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한참 그의 속을 손톱으로 헤집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앙심을 품은 대군주 엔딩. 자, 돌아왔죠? 여기에서 자비로움?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진엔딩에 가까워지죠? 당신은 하수인을 놓아줍니다. 그를 죽인다고 해서 기분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미 받아 마땅한 벌도 받았고요. 당신은 모두 함께 불탈 것입니다. 뭐요? 대군주의 진정한 엔딩이라고 이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 당신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엔딩? 와! 뭐야! 내 마음속을 읽었어! 당신은 묻습니다. 대체 진짜 엔딩이 이렇게 끔찍하면 내가 한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곳이 어디인지 망각하신 모양이군요. 여기는 배드 엔딩 극장이잖아요? 고통이 스며드나요? 아이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정도의 수모 정도는 당할 것이라 예상하셨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자주 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저의 극단에 애착을 가지기 시작하셨군요. 그들의 역경과 단점에 공감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 제 극장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을걸요. 제가 애정을 담아 만든 이 통곡의 미로 속에서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다음 엔딩을 보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손님. 이런 씨! 기다려, 넌 뒤졌어. 내가 이거 모든 엔딩 다 본다. 아, 원래 내가 이게 엔딩이 너무 많아서 보다가 말겄지 했는데 아... 마음에 들지 않아. 저 가면 때문에 모든 엔딩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속이 상하는군요. 일단은 용사로 엔딩을 보는데 충실함 에서 허기짐. 화수인이 허기짐일 경우에 영웅이 플레이를 하면은 약간 좀 달라지거든요? 이 루트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초반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주가 나타나 분개하며 자신의 군사들을 살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서론을 건너뛰고 바로 그녀에게 아가씨의 행방을 되묻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을 합니다. 믿을만도 하지만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이곳에 없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나요? 당신에게는 한 가지 해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군주가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겠죠. 비슷하긴 한데 뭐... 그래. 어쩌면 아가씨는 이미 대군주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뱃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대군주 뱃속은 아닌데? 불쌍한 아가씨의 운명 생각에 휩싸인 당신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연료삼아 모든 힘을 끌어내 대군주를 상대합니다. 당신은 이 최후의 전투 이전에 상대했던 수많은 악마들 덕에 강해져 있었습니다. 대군주는 당신의 상대조차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갈기갈기 조각냅니다. 그녀는 마침내 쓰러집니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아직 당신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을 수색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성 안에서 아가씨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녀는 이미 잡아먹힌 것이겠죠. 당신의 가슴이 공허해집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악이 하나 사라졌지만 누군가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이 나약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에 홀로서 영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때 대군주였던 고깃덩어리에서 그녀의 머리를 찾아 망토에 싸맨 채 마을로 돌아갑니다. 대군주 먹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머리를 어떻게 찾았노? 아, 대군주의 머리를 찾은 거구나. 아가씨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는 틀림없이 축하받을 것입니다. 실패한 영웅 엔딩. 자, 이제 영웅은 웬만한 루트를 다 보지 않았군요. 집착강인 상태에서 영웅이 외교적으로 갔을 때 루트 여기서 물어보고 이제 가자 했는데 마왕이 가지 마라 이놈아. 아, 당해버려.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사악한 생물들을 모조리 없애버릴걸. 아, 죽었다. 하룻강아지 영웅 엔딩. 오케이. 이미 봤던 장면이라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봤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순교자. 자, 이번 편에서의 영웅은 개쎕니다. 애들을 다 처치하면서 가다가 이제 마왕과 아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갔어! 여기에서 아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왕은 절망하면서 애들을 보고 이 상황에서 안 찌르고 가 아니라 찔러야죠? 여기서 찌르면은 아가씨가 이제 막죠? 하 찔러? 응? 아가씨가 막았죠? 당신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군주는 흐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이 질문이 당신을 향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대군주는 복소심과 분노에 가득 차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역공하고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당신의 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과 옷을 내려다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로 젖어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아가씨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왜 대군주를 보호하려고 된 걸까요? 악마들의 마법에 현혹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머리를 집어들고 망토에 싸맨 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구할 방법이 없었지만 대군주는 처치하였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명 축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죠. 충직한 영웅 엔딩. 이번에는 대군주가 반사회적이고 여기서 순종적이고 그래서 바로 나왔고 마을에서 영웅 아가씨의 말을 믿고 여기에서 단호함. 단호함은 영웅이랑 같이 동행하는 거죠? 아마? 그리고 여기에서 불충함. 여기서 자비로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네? 자비로움 없는 상태로 이거는 완벽하게 봤던 루트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서서 어쩔 줄 몰라하는 중 당시 아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증명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손잡고 가요. 만났어요. 오, 진엔딩 색깔? 빨리 대군주한테 가서 알려야 돼요. 당신은 아가씨가 무슨 생각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어야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텐데 그들은 모두 차갑고 무자비한 괴멸되어야 하는 생물이잖아요? 꺼져. 왔죠? 서로 남탓하죠? 정말 더럽고 추악하죠? 당신은 당신의 검을 고쳐잡습니다. 만약 아가씨를 구출하기 위해 여기 있는 모두를 베어버려야 한다면 당신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응? 불질러? 큰일 났죠? 당신도 하수인과 함께 문을 두드리면 비겁한 악마들은 모두 죽여버릴 것이라 맹세합니다. 네 옆에 악마 있어 이놈아. 갑자기 대군주가 하수인을 붙잡습니다. 끼야! 당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녀의 다음 표적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같이. 가비, 체념한 영웅 엔딩. 여기에서 이제 자비로움을 추가한 다음에 똑같은 루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복수를 위해 저 하수인을 죽일 생각인 걸까요? 근데 안 죽이네요. 악마들도 자비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근데 지금 와선 상관없지. 빠이빠이.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던 진정한 엔딩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 엔딩을 진정하게 만드는걸요. 하지만 직접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으셨군요. 그렇죠? 당신이 엔딩을 전부 다 모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절망에 몸을 맡기실 텐가요? 아니면... 쪽지가 한 장 커튼 너머로부터 떨어져 내려옵니다. 잊혀진 편지? 뭐야 이게? 일단 모르겠어요. 영웅은 지금 완전히 끝났고 이제 아가씨로 가겠습니다. 하면 얘가 이제 잡히겠죠? 지하로 잡히는 거를 본 적이 없네. 뭐지?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일단 모으지 못한 엔딩을 모은다. 뭐야 이거! 다른 루트를 봐버렸는데 괜히 스킵했나? 일단 메차쿠차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마저 다른 엔딩을 볼게요. 그들은 엿듣는 당신을 바로 발견하고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지하 감옥에 가두기로 합니다. 당신은 소리 지르지만 악마들은 당신의 저항을 무시합니다. 마을에 있는 감옥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결국 도착한다는 곳이 이런 소름 끼치는 곳이라니. 이제 악마들로부터 대군주 누가 지켜주죠?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가 없었기에. 당신은 바깥의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웅이 당신을 쫓아온 걸까요? 만약 그가 바깥에 있다고 해도 당신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한참 뒤 소라하니 사그라들지만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리지만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당신은 감옥 속에서 썩습니다. 잊혀진 편지 2를 찾았습니다. 이게 그거네. 모든 한 캐릭터의 모든 엔딩을 다 보면 잊혀진 쪽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이게 잊혀진 쪽지구나. 절대 안 읽어야지. 다 모으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모아서 읽어야 제맛이에요. 돌았나, 이걸. 이걸 뭐 벌써부터 읽으라 그래. 엔딩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순종적 반사회죠. 단호함을 체크하고 이제 얘를 가면은 자, 여기에서 아가씨와 영웅을 만나죠. 그들이 성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설마 대군주의 방으로 향하는 걸까요? 큰일 났군요. 대군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당신이 꾸미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당신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들을 뒤따라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가 대군주에게 허둥지둥대며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당신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소리지릅니다. 뒤에 있는 애들도 구라를 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를 모함하다니 항공모함 같은 녀석들. 아 도망갑니다. 불지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 어떻게 하노? 근데 자비로움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래도 다 뒤져요. 어떻게 해요? 응? 자비로움 빼고 보겠습니다. 아! 최소한 빠른 죽음이었네요. 조금 일찍 죽었다. 게이드. 반역자 하수인 엔딩. 잊혀진 편지 3. 오케이. 자, 이번에 볼 엔딩은 아가씨가 놀러 왔는데 영웅이 다 개박살 내고 쳐들어와서 내가 졸개들 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가씨가 안 막아가지고 영웅이 나를 등 뒤에서 찌르는 내용입니다. 찔러요? 하 당신이 너무 유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이런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당신은 인간을 믿었으면 안 됐습니다. 당신은 아가씨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영웅의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악마에 의해 포로로 잡히다니 그녀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긴 했군요. 당신은 당신의 군대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얘가 화수인한테 좀 싸가지 없게 굴었는데 얘가 탈주해가지고 아가씨 처먹고 영웅이 애들을 죽이면서 찾아온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그냥 일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영웅이 애들 다 죽이고 찾아온 내용이에요. 전쟁 났죠? 영웅이 나타나 당신의 군사들을 전부 죽이고 있네요. 대체 뭐하는 거지? 당신은 이 양아치와 대면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섭니다. 뭐하는 짓거리야! 당신은 그에게 욕을 뱉고 왜 이런 소란을 벌인 건지 거칠게 묻습니다. 영웅은 소리치며 당신에게 납치한 아가씨를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뭔 개소리야 영웅? 아가씨가 어딨는데 끄악! 절제된 검술로 그는 당신을 찌르고 조각냅니다. 하하... 뒤짐... 이번에는 얘가 혼자 와서 뭐 잡히던지 죽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영웅이 와서 영웅이 대군주와 대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수인이 뒤통수를 후려치는데 여기에서 얘가 신뢰를 갖고 있어. 아가씨의 이야기를 믿는다. 어떻게 바뀌지? 왔다. 영웅이 왔어. 영웅과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아치가 뒷목을 가격하죠? 하수인이 영웅을 기절시킵니다. 당신은 좋은 고맙지만 그래도 1대1 싸움이었는데 근데 하수인이 눈깔이 맛이 갔어요. 으악 날 죽인다. 아 이게 무슨 일이요. 부하가 날 죽이다니. 배반당한 대군주 엔딩 A. 쪽지 나왔다. 좋습니다. 쪽지를 전부 다 습득했고 이제 마지막 엔딩도 봤네요? 언제 봤노? 좋습니다. 엔딩 다 봤고 이제 쪽지를 읽어볼게요. 내 사랑 이런 건 전혀 공정하지 않아. 안 그래?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찢어놓는 건 잔인하고 불합리해. 나는 어떻게든 슬픔을 떨쳐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야. 네가 나를 다시 찾는 날이 올 때까지. 그때가 오면 어쩌면 다시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너의 사랑, 비그. 내 사랑, 드디어 내 어렸을 적 꿈을 이루게 됐어. 그래, 맞아. 바로 내 극장을 여는 거. 네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뿌듯했을 텐데. 개막하는 날에 네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네가 정말 좋아했었을 걸 알아. 너 없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내 극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면 그때가 되면 어쩌면 네 귀에도 내 극장 이야기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네가 어디에 있던 너의 사랑, 비그. 최근 들어 조금 우울해. 많은 관중들이 내 극장에 오지만 내 이야기를 전부 제대로 듣기 위해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평론가들도 그리 친절하진 않았지만 나도 이해해. 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관중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지. 고마워. 금방 만나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나는 내 이야기 하나를 끝낸 참이었고 아주 뿌듯했었지.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크게 읽고 있었는데 네가 내 옆을 지나갔잖아. 끔찍한 결말이군요. 너는 말했지. 왜 이 불쌍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너는 정말 무례했어. 내가 정당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 결국 모두가 행복한 화합 속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난 깨달았어.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을 좋게 기억하고 있어. 너도 어디선가 그날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제 어떤 것이든 진엔딩에 도달을 하면은 여기에서 용서하고 네 명의 캐릭터가 모두 남아있는 상태에서 끝나고 선택지가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사하는 모든 선택지를 탐방하셨군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어어 저 가면을 눌렀어야 됐네. 어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당신은 아가씨의 기도에 답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기를 되짚어보면 배드엔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군요. 결국 모두가 죽는 엔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 없다면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 당신은 와! 이미 전부 다 불이 붙은 상태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여야 돼. 이것도 하나하나 봐야 되나? 와우, 근데 게임 진짜 대박이다. 이게 스팀에서 지금 가격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값어치는 진짜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이 타임이 이제 막 이렇게 스킵하고 스토리 빨리 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10,000원은 충분해.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영웅은 불타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고른다. 아가씨는 불타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고른다. 하수인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대군주는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야 이게! 당신은 대담하게도 스스로를 게임 내로 삽입해 당신의 엄청난 힘으로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오마이갓. 당신은 당신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당신은 시간을 들여 당신의 모습을 감상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왜 온통 검은색인 걸까요? 이 몸은 당신은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영웅, 아가씨, 하수인, 그리고 대군주가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요? 당신들을 구하러 왔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얽혀있는 수많은 운명들을 보았고 좋은 결말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힙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가씨만이 당신의 열정에 공감합니다. 내 기도가 닿았어. 그렇다면 당신은 신인 걸까요? 그럴리가. 당신은 그냥 단지 플레이어일 뿐인걸요. 만약 신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있었더라면 그가 이 게임의 최종 보스였겠죠. RPG 게임들이란 다 그런 거니까. 당신은 진짜인 진정한 엔딩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자, 이쯤 하도록 하지요. 물론 여태까지 제가 당신을 떠밀어주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에 등장시키다니 정말 쿠시기로군요. 당신은 비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힘없이 쳐다봅니다. 설마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당신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죠? 제가 바로 서술자, 스토리텔러, 그리고 이 세계의 신입니다. 저를 부디 비극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둠이 당신의 무리를 덮칩니다. 그들이 겪었던 배드엔딩들을 다시 한번 겪게 해줘도 별 문제는 없겠죠? 당신은 저 비극과 함께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제 극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무대를 주도해버리면 안 되죠. 어쩜 이리 무례하실까. 이 배드엔딩들은 이제 질렸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배드엔딩 극장이라는 곳에 처음부터 발을 디딘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나요? 당신은 저를 처치하는 것만이 더 나은 엔딩을 보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자, 이거 참 재미있어질 것 같군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신과 싸울 시간이다. 아니, 진심이야? 당신과 이 세계의 신인 저 사이의 싸움을 위한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비극 그 자체를 승부하시겠나요? 궁금해 참을 수 없군요. 공격. 당신은 저를 찢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는 듯합니다. 당신은 결국 이 세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걸요. 아,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해서는 저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을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해보자. 방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지만 전혀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당신의 차이가 아직도 실감되지 않는 모양인데. 오쉣더. 자, 저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보시지요. 이것들을 다시 보게 되니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제가 손수 제작한 41개의 점 있는 엔딩들을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당신 역시 저만큼 마조이스트인가 보군요. 당신의 처절함을 칭찬하지요. 저의 캐릭터들이 당신의 가슴 한켠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저 뒤편에서 고통받고 있답니다. 그들 또한 이곳, 이 세상의 끝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죠. 당신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어? 친구를 전장으로 불러내세요. 당신은 영웅의 집에서 재봉대 앞에 수그리고 앉아있는 영웅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는 불쌍하게도 화들짝 놀랍니다. 너는 혹시 악마 같은 거냐? 당신은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 이걸 영웅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한다? 대신 당신은 그가 뭘 만들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 이거? 나는 내가 입은 옷 전부 직접 만들었거든. 당신은 그가 자신의 취미에 꽤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혹시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라는 역할이 이끌리게 된 이유가 의상들 때문일까요? 너 옷 필요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은 당신의 몸의 상태를 이내 기억해내고 영웅이 주는 옷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당신의 대답에 몹시 기뻐합니다. 그의 의상들은 마을 사람들이 입기엔 너무 화려해서 누구도 입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모양입니다. 영웅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내가 영웅 일을 하지 않아도 재봉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제발 알려줘! 나에게 옷을 팔아! 이제 영웅이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와, 콜바. 너를 따라가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걸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영웅님께서 등장하셨군요. 그래요, 어떻게 영웅 없이 최종 보스전에 맞이하겠나요? 니놈이 우리를 계속 죽였던 녀석이군. 이 살인기 녀석, 너를 무찌르고 진정한 영웅이 되겠다! 그건 두고 봐야겠죠. 비극이 끔찍한 운명으로 공격합니다. 아야, 일 달았는데요? 소환하기. 당신은 악마를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 아가씨가 마침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군요. 그녀는 당신의 이상한 생김새를 보고는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모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모험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모험가가 맞긴 하죠. 이곳까지 힘들게 오긴 했으니. 아가씨는 궁금증에 가득 차 신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악마인가요? 오늘 악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그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운명들을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의 촉진자는 이 아가씨인걸요. 아가씨로서의 제 역할은 대군주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는 데에는 너무 지쳤는걸요. 당신은 이 부분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러해서 당신은 아가씨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가씨는 당신의 질문에 당황해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선택은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곳에 이끌리는 정한 결정일지도 모르죠. 아가씨의 진정한 의미가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만약 제가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제 아가씨가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이 끔찍한 생물은 뭐죠?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아가씨. 정말 비극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끔찍한 것인가요? 이제 기억나. 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길들이야.
그럼 이것 또한 당신에게는 익숙하겠군요. 비극의 끔찍한 운명으로 공격합니다. 아야, 나한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얘들아. 당신은 대군주의 성의 입구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하수인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부릅니다. 문을 지키는 다른 악마는 곤히 자고 있습니다. 넌 이상하게 생긴 침입자네.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은 당신이 침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수인의 이야기 속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당신은 하수인을 비극으로부터 구하러 왔다고 알립니다. 비극이고 뭐고 일단 심심한 것부터 해결해줘. 이 일은 이제 진절머리 난다니까. 하수인은 키득거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따로 가지고 싶은 직종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런 일도 안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냥 아무런 걱정 안 하고 괴롭힘도 명령도 안 맞는 삶이 살고 싶어. 당신은 하수인을 괴롭혀 암살 계획에 끌어들이고 마지막에는 배신까지 한 그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만약 하수인이 더 나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더라면 그도 안심할 수 있었겠죠. 하수인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거짓말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갈래. 이제 하수인이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아, 포즈 귀여워. 잠깐, 이게 대체 뭐야? 보스전이 있다고는 말한 적 없잖아. 아, 하수인이라. 저런 믿을 수 없는 아군을 끌어오시다니 정말 절박하신가 보군요. 이 녀석을 쓰러뜨리면 내 걱정거리가 전부 사라진단 말이지? 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꾸액.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들어섭니다. 불이 벽에 붙어있는 횃불들에만 안전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안도합니다. 당신이 방의 문을 닫자 대군주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또 자고 있었어? 넌 누구냐? 내 성에 지내면서 나를 섬기기 위해 온 것이냐? 당신은 그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당신을 도우러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왜 군대를 거느리는 대신 하루종일 잠만 자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웃습니다. 내 하수인들도 다들 인간들에게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의 복수를 향한 여정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파멸시켜야만 했지. 당신 새로운 설정을 듣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간들과 전쟁하는 데는 흥미가 없다. 단지 홀로 평화롭게 내 성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을 원할 뿐이지. 당신은 친구 대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녀가 아주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아가씨에게 집착한 이유도 그것이었겠네요. 하, 친구가 필요했던 거구나. 대본주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한 나의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겠군. 좋다. 네가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따르도록 하지. 이제 대군주가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오, 다 모였어. 그렇군. 이게 비극이란 말이지. 아, 대군주를 데려오다니. 이제 저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군요. 내가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을 올해도 막았겠다. 죽을 준비해라. 하하하. 당신들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끔찍한 운명으로 공격. 아야. 이제 모두가 모였으니 제 마지막 퀘즈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떤 조합이 진정한 엔딩으로 얘기를 열어줄까요? 저에게 보여주시죠. 의지. 네 폭정은 여기서 끝이다, 비극.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야. 영웅이 자신의 의지로 비극에 맞서 싸웁니다. 비극이 휘청입니다. 영웅이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으로 비극에 맞서 싸웁니다. 그 신념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겠죠? 그럼 당신이 여태까지 저지른 과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아야. 아, 이게 이지 선단에 두 개 중에서 희망. 우리들의 진정한 엔딩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아가씨는 비극에 맞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한 줄씩 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궁금하니까 친절함도 볼래요. 친절함으로 비극에게 호소합니다. 흘러 빠졌군요. 당신의 친절함은 제 잔인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끈질김이 정답이겠죠? 날 쓰레터라도 다시 강해져서 돌아와주마! 하수인은 끈질김으로 비극을 극복해냅니다. 비극이 휘청입니다. 야망. 내 힘으로 스스로 진정한 엔딩에 도달하겠어! 대군주가 자신의 야심적인 성격으로 비극을 극복해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된 채로 당신은 가장 좋은 미래를 향해 조준합니다. 당신은 한 번의 마지막 공격으로 마침내 비극을 파괴합니다. 우와. 하하하하 해내셨군요. 저를 못 찌르셨어요. 비극을 위한 비극적인 엔딩이라니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당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감사합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하수인. 감사합니다, 태군주. 장난은 그만둬. 너를 패배시켰으니 군만 말고 죽으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있으면 떠날 테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배드엔딩 극장에 해피엔딩은 존재했었지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감을 사게 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 해낸 걸까요? 궁금하군요. 만족해. 감사합니다. 저에겐 의미 있는 평가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요. 되게 와닿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진정한 엔딩입니다. 도전과제 달성함. 당신의 진정한 엔딩. 조금 마지막에 약간 개막장스러운 연출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아. 이게 완벽한 그 악순환의 당신의 진정한 엔딩. 와, 엔딩 크레딧 곡이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무언가 부족해가 있어. 아, 아직 계셨군요. 커튼은 닫혔습니다. 극장도 닫을 생각이고요. 그도 그렇게 제가 들려드릴 비극은 이제 더 이상 없는걸요. 뭐지 이거?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 극장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하하, 그건 당연히 제가 배드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갈라진 제 가면에 정중하게 손가락을 올립니다. 가면은 조각조각 당신의 손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 가면 뒤에는 너무 갑자기 확 바뀌는데요, 실루엣이?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제 이야기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얼굴을 보고 아가씨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아니지만은 않죠. 소설이라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엔딩은 아니지만 진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 같은 건 없습니다. 영웅조차도 없죠. 하지만 어떤 운명을 이루고자 했던 한 소녀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었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다른 소녀였죠. 하하, 익숙한 전개죠? 아가씨와 대군주 말입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모든 게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의 현실이죠. 그 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찢기로 작정했죠. 그녀는, 아니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전개의 이야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잘 풀리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이 극장을 차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를 찾길 바라고 있었어. 아니, 야! 아니, 너무 갑자기 개막장이 되잖아요. 너무 오랜만이야. 너를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너는 항상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더라.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내가 쉽게 포기해버릴 것 같았어? 왜 진작에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잖아. 내가 할 말이거든. 나는 네가 네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안 넣고는 못 뵐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끌려오는 게 당연하지. 그치, 하지만 진짜로 이 방법이 먹힐 줄은 몰랐는걸? 어쩌면 이 모든 일은 끝에 가면 잘 풀리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일깨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야, 이 뭐야 이 개막장은. 이제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비극의 엔딩. 비극의 엔딩의 비극이 나쁜 뜻이 아니라 이 비극 친구의 이름인 것 같네요. 이제 더 볼 건 없어 내 사랑. 하지만 초기화가 하고 싶은 거라면 정말 모든 걸 다시 보고 싶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게. 초기화를 진행할까? 미쳤어요? 정말 변덕스럽다니까 생각이 또 바뀌면 알려줘. 숨겨져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완벽하게 모든 걸 100%로 다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본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마지막이 조금 그렇네요. 아 나는 그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서로 갈라졌었지. 이거 얘기할 때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얘긴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비극이랑 주인공이 서로 친구가 되면서 막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되게 후반까지는 다 잘 보다가 극후반에 그 비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많이 깨졌어 나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든 좋은 엔딩으로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네 명의 등장인물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비극과 맞서 싸우는 것까지는 난 괜찮았거든. 왜냐면은 엔딩이 정해진 악순환 속에서 진짜 진정한 엔딩을 찾으려면은 아까 쪽지에도 그렇게 써있었었잖아요. 개막장이 되어도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떡밥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런 엔딩도 나쁘지 않네 신선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뒤는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되게 재미있었어요. 선택지 게임 저도 되게 좋아했고 여러가지 각자의 입장 시점으로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만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이 엔딩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배드엔딩 극장이었습니다. 녹화 종료.